안녕하세요. 또치아마이코 또치입니다. 오늘 들어갈 때를 제가 잠깐이 이렇게 좀 봤습니다. 아내가 어쩌고 생겼는가. 아야 또치야, 너 혹시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살포시 보지 않냐 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냐라고 말하겠지만, 예, 아예 안 들어가요. 왜냐? 전에도 말했듯이 알고 들어간 거랑 모르고 들어간 거랑 느낌 차이가 틀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와, 진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오, 진짜 손가락 땡땡 얼었다, 야. 얼른 들어갑시다. 고! 2021년 12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자!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말고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겁나게 좁긴 한데, 잠깐만요. 세로로 살포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옷안 찢었나? 이 건물은 호텔이에요, 호텔. 폐 호텔인데. 지금 현재까지 뭐 귀신 기운 같은 거, 네, 아직 1도 없어요. 텅텅 비었네요. 뭘까? 똥간? 맞네, 맞네. 손자국 있었어. 내가 잡기 전에. 여기하고 여기만 먼지가 없었잖아. 잠겼네. 누가 그럼 여기로 와가지고 저기를 한번 열어봤단 소린디. 왜? 지하실? 지하실은 그래도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 올라가 봅시다, 위로. 유리창이 다 깨졌네. 계십니까? 계십니까? 바닥을, 싹 파헤쳐놨네. 다른 그 방들도 다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잖아요.
요거는 화장실이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2층으로 올라왔는데 3층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 느낌 이대로일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의미 없어. 똑같아. 우리는 지하실로 간다. 굿이나 기다려라. 오빠야, 그거 갈게. 지하실. 지하실에 뭐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응? 후레쉬를 살포시. 이야. 철문. 감상은 그만하고, 이? 가보자. 어떻게 생겼는가? 단란주죠.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야, 또. 방금 발자국 소리 뭐지? 방금 발자국 소리 뭐지? 저 앞쪽에서 그랬는데. 바닥에서 밟으면 지금 현재 이런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앞쪽에서 소리가 났거든. 소리. 앞에 누구 있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데 여기가 지금 많이 조용해가지고 지금 낮인데도 지하실은 확실히 지하실이라 상당히 어둡네.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하나 훑어보자. 여기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누구냐?
말하다 지금 말았는데 지금 이만큼 다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가 바닥도 그렇고 해? 바닥이 지금 다 갈라졌잖아요. 흙먼지로 지금 다 굳은 거예요, 이게. 이만큼 물이 차 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물이 꽤나 정말 정말 겁나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겼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닥을 보면은 다 이러거든, 지금 현재. 다 이러거든, 지금 현재. 끝에 한번 가봅시다. 와, 화장실. 소리 진짜. 아, 왜 그러냐고? 아, 그냥 이거를 보니까 꼭 침대가 폐 선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그폐 선박 안에 들어와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 지금.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녹슨가나 이런 거 봐보니까 꼭폐 선박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지금 분위기가. 딱히 지금 막 귀신 기운 그런 것은 없어요. 아쉬운 분들도 많겠지. 나도 아쉬워.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가 계속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그 누군가가 또 여기를 올 수도 있어. 사람이 아닌 망자가. 여기는 이 코리한테 다음에 한번 와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신은 터지기는 하는데 아안 된다 안 돼. 수신 두 칸밖에 안 잡힌다야. 그래 보면 생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가. 이 장소는 제가 찍은 이 영상으로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 꼬리가 여기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다시 여기구나. 올라가 봅시다.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마무리 인사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지만 특별하게 뭐 귀신의 기운이 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여기는 지금 현재만이 현재는 그냥 폐 호텔인 것 뿐이네요. 아쉽긴 하다. 자, 우선 저는 또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촬영을 할 거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었어요. 감사합니다.